최근 일본 기시다 총리는 부임 후 의도적으로 한국과 정상 통화를 늦췄습니다. 이는 증여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는데 기시다 총리는 한국의 징역 문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대답을 내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첫 전화회담이 이뤄지더라도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이수혁 주미대사는 한일 관계가 풀리지 않는 이유를 미국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해주었습니다. 이 대사는 미국은 그 이유를 일본에 강경한 입장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보도가 나오자 한 국내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보기엔 우리나라가 대인배지, 미국도 잘하네. 그런데 이렇게 미국이 한국의 편에서 볼 수밖에 없는 여러가지 상황이 최근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에너지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이후 경제 재개 효과로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공급망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실제 겨울철 난방연료로 주로 쓰는 LNG 동북아 현물가는 1년전 가격과 비교하면 982% 급등하며 역대 최고 가격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에너지 사용이 많은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지금보다 가격이 더 오를 거란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LNG 수요가 커지고 가격이 오르면서 이를 나르는 선박의 발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서 9월 세계 선박 발주량이 직전 불황기였던 2016년에 비해 3.6배나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딛고 컨테이너선을 중심으로 발주시장이 살아나서인데 특히 한국 주력 선박인 에카천연가스, LNG선 가격이 2009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국내 조선업체들의 주력선종인 에카천연가스 LNG 운반선 가격이 6년 만에 적당 2억 달러를 돌파한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현재까지 발주된 14만 3제곱미터급 이상 LNG선 46척 가운데 45척을 한국 조선업계가 수주했습니다. 지금 높아지는 성과에 올해 발주된 LNG선 대부분을 썰어 담은 국내 조선업계는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세계 조선시장에서 경쟁하는 중국과 일본에서 한국에게 LNG선 발주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자국 발주율이 100%에 가깝고 한국을 경쟁국으로 보기 때문에 한국의 발주라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서 9월 한국은 일본 국적 선사들로부터 총 11척을 수주했는데 수주 선종은 LNG선 5척, 에카천연가스 운반선 4척, 탱커 2척 순입니다. 이 집계는 빠졌지만 삼성중공업이 지난달 말 수주한 일종 규모의 LNG선 4척도 러시아 선사인 서브컴 플로트와 일본 NIK가 공동으로 발주한 물량입니다. 또한 중국의 선사들도 최근 한국의 컨테이너선 10척을 발주했습니다. 지난해 경우 중국이 한국에 발주한 선박이 단 한 척도 없었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받았습니다. 중국은 자국 발주율이 100%에 가깝기 때문에 자국 조선소보다 비싼 가격을 주고 한국에 발주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모든 것이 높은 기술력과 경험이 필요한 LNG선에서는 결코 한국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중국과 일본은 한국처럼 제대로 된 LNG선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9월 선박 발주에서 75척을 수주하며 점유율 60%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에 5개월 만에 월별 수주 1위를 내주며 14척을 수주해 28%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한국을 앞서 1위를 차지했지만 돈은 한국이 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경쟁력을 갖춘 LNG선을 중심으로 수주하여 한국이 9월에 수주한 선박의 척당 단가는 중국보다 무려 3배나 높았습니다. 최근 작년 6월 국내 조선사들과 최대 150척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카타르의 발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조선업은 최근 LNG 가격 폭등으로 LNG 운반선 수요가 늘고 있어 업계에선 내년 이후 수주 서프라이즈가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뿐만 아니라 최근 에너지 대란 속에서도 한국은 위기를 넘어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IMF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 6%에서 5.9%로 0.1%포인트 낮췄습니다. 특히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6%로 7월 전망에 비해 1%포인트나 떨어졌고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8%에서 0.1%포인트 내려갔습니다. 독일도 3.6%에서 3.2%로 낮췄고 코로나 확산에 따른 긴급조치를 이유로 일본도 기존 2.8%에서 2.4%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IMF는 이렇게 주요 선진국들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5.6%에서 5.2%로 0.4%포인트나 끌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만 기존 전망치 4.3%를 유지했습니다.
지난 7월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3.6%에서 4.3%로 대폭 상향 조정한 뒤 이 전망치가 아직 유효하다고 본 것입니다. IMF는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악재에서 한 발 비껴서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IMF는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그대로 둔 이유를 별도로 밝히진 않았는데 기재부는 그동안 IMF와 면담 결과 등을 토대로 백신 접종률 확대와 수출의 견고한 증가세, 추경 집행효과 등에 따른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LA 앞바다에 화물선 100척이 촘촘히 떠있는 모습이 연출되며 공급대란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화물선이 도착했는데 항만에 컨테이너를 내리지 못해 진을 치고 있는 병목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LA항과 롱비치항은 세계 주요 항구 22곳 중 하역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결국 공급이 폭발하자 감당하지 못하는 사태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급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대표 민간 기업들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외국 기업 중 유일하게 삼성을 불러서 회의에 참석시켰습니다. 이것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삼성의 위상을 보여주는 사례로 바이든 정부가 미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해 삼성의 SOS를 요청하는 현실을 가감없이 드러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바이든은 미국 대표 기업들과 함께 삼성을 거론하면서 특별히 한국 기업이라든가 하는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삼성이 미 소비시장과 물류에서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해석되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데 최근 전세계 금융시장에서 한국인들이 놀랍게도 두각을 나타내는 상황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3대 사모펀드 운영사 콜버그 그레비스 로버츠는 최근 한국계 미국인 조셉베를 공동 최고 경영자에 임명했습니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와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를 크게 보도했는데 이 운영사의 자산은 무려 500조 원이 넘기 때문에 한국인이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에 놀라는 분위기였습니다. 또한 300조 원이 넘는 글로벌 사모펀드 운영사 칼라일은 지난해 10월 이규성 단독 대표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700조에 달하는 세계 최대 사모펀드 운영사 블랙스톤 최고 재무 책임자는 2017년부터 한국계인 마이클 채가 맡아왔습니다. 블랙스톤은 최근 한국 사무소를 다시 개설하고 아시아 지역 투자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투자 분야 중 유독 사모펀드 업계에 한국계 대표가 많은 건 우연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M&A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모펀드 업계는 엄청난 성실함이 요구되는 분야라며 같이 일해보면 확실히 한국 사람들이 위대한데 뺨치게 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전세계로 뻗어나갈 때 일본의 새로 부임한 기시다 총리는 이에 질세라 수백조 원대의 경제정책을 추진한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일본 재무성 고위 관료는 이런 움직임에 충격적인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일본 야노코지 재무성 사무차관은 월간 문해춘추 기고문에서 현재 일본의 국가 채무 상황은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상황인데 각종 지원금을 안발하면 최악의 상황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그는 지금 일본의 상황을 비유하자면 타이타닉호가 빙산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것과 같다. 빙산은 이미 거대한데 이 빙산을 더 크게 만들어서 항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의 마지막 남은 산업이라 불리는 자동차 산업에서도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최대 철강업체인 일본제철이 슈퍼갑이라 불리는 도요타 자동차에 소송을 건 것입니다. 도요타가 자신들의 경쟁 상대인 중국의 바오산 철강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음을 알고도 거래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한국에게 경쟁 산업에서 밀릴 때마다 일본 기업들과 정부가 힘을 합쳐 일장기 연합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일본 최대 기업 도요타가 중국 기업과 손을 잡자 일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일본 기업들이 손을 잡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은 일본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산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소송까지 번진 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분위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조선과 반도체, 가전을 비롯한 많은 산업에서 일본을 앞선 지 오래이고 그리고 이제 일본 안에서 자동차 기업이 싸우는 동안 한국은 전기차와 수소차로 자동차 산업까지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